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저녁 9시 11분경에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이시카와 같은 경우는 후쿠이와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후쿠이 대지진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후쿠이 지진이 났었었죠. 저 48년 6월 28일에 후쿠이에서 7.1의 강진이 발생을 해서 사망자 및 실종자가 3,769명, 부상자가 22,203명이었습니다. 피해 지역은 이 후쿠이현 북부하고 이시카와현 남부.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저희가 얘기한 바로 지진이 난 바로 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후쿠이현 북부 및 이시카와현 남부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후쿠이현 북부하고 이시카와 남부 결국에는 지금 지진이 난 곳과 그 가까운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도 후쿠이 지진이 났었고요.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일본 전역에서 대지진에 그러한 큐슈부터 이 큐슈가 아니죠. 대만과부터 거의 붙어 있는 110km뿐이 안 떨어진 요나쿠니부터 이 재팬의 요나쿠니부터 그 홋카이도의 최동단인 네모로까지 지금 대지진이 발생에 대한 위험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후쿠이 대지진 같은 경우는 이 간또 대지진이 23년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23년도에 있었는데 이 간또 대지진 이후에 발생한 48년도에 간또 대지진 이후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일본인들이 굉장히 이게 그 48년도면은 그 48년도면은 이제 그 태평양 전쟁이 끝난 이후에 발생이 된 건데요. 이그 태평양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일본이 그 45년도에 그때 그 도쿄 대공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망자가 있었고요. 그 45년도에니까 그 3년 뒤에, 그러니까 도쿄 대공습 3년 뒤에 이제 이런 강진에 의해서 또 이렇게 사망을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진에 대해서는 좀 다시 또 부응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많이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45년 그때 그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을 하고 나서 또 전쟁 이후에 또 지진 또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수해도 좀 각종 재해가 좀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후쿠이 시에.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떠한 안 좋은 큰 국가적 재난이 이 당시에 발생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지금 2분 뒤에 또 났네요, 지진이요. 4월 26일 9시 13분경에 이시카와에서 지진이 또 났습니다. 이시카와 이렇게 되면은, 좀 전에 9시 11분경에 1차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이시카와에서요. 그 다음에 그 2분 뒤에 9시 13분에 2차 지진이 이시카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차 지진은 규모 3.1이고 진원의 깊이는 10km고요. 지금 둘다 지금 후쿠이하고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후쿠이 지진 같은 경우는 이제 48년도 6월 28일 날 발생한 7.1 규모의 강진이었고 지금 피해 지역이 후쿠이하고 이시카와 이두 군데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후쿠이 대지진도 염려를 또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속되는 말이지만 이제 그 요나쿠니부터 저맨 북쪽 최동단의 홋카이도 네모로까지 지금 일본은 위기 상황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 방송하고 있지만 이게 그 2021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년부터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간을 보이긴 하였지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이 후쿠이는 그 45년도
도쿄 대공습에서도 많이 사망을 했었 거지만 후쿠이 역시 미군이 공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시가 파괴됐었습니다. 이또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이 후쿠이 공습으로 해서 많은 것이 파괴가 됐는데 파괴가 된 이후에 다시 또 지진이 이제 발생을 해서 또큰 피해가 난 그러니까 이제 후쿠이 평야가 거의 전체에 걸쳐서 다 피해를 입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두 군데입니다. 이시카와 현하고 후쿠이 현이두 군데를 합쳐서 사망자가 3,769명, 부상자가 2만 2천 명,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붕괴 가옥이 3만 6천 채에 달하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좀 피해가 어마어마했던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또한 이 지진 후약한달 뒤에 또 굉장히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가지고 제방이 붕괴되고 수해 피해도 엄청 컸으니까 이 당시에 이 48년도 이때는 후쿠이 같은 경우는 지진의 폭우에 그다음에 미군의 공습에 이세 개의 어떠한 어려운 큰 어떤 위기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느 하나를 딱 이렇게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저기 일본에서 좀 대비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후쿠이를 또 대비하자니 또이 이즈 오오시마의 도쿄도 시즈오카라든지 또 야마나시 쪽 후지산 또 요쪽 간토 지역이 또 이렇게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또 간토를 또 생각하자니 또 간사이 지역에 또 오사카나 교토 또 와카야마 쪽이 또 지금 지진이 계속 나고 있고요. 또 간사이 쪽을 또 대비를 특별히 하자니 또 구마모토라든지 큐슈 쪽에 또 어제 사쿠라지마가 크게 폭발을 하고 또 큐슈를 또 대비를 하자니 또이 홋카이도 쪽에서 류쿠해구 쪽에서 또 도카라라든지 도카라에서 막 700번 가까운 지진에 도카라의 법칙에 의해서 막큰 지진 날것 같고 막 나제 8차 지진 8연속 지진에다가 뭐 요나쿠니 류쿠 아일랜드 계속 지진한 거 어디 그다음에서 또이 육구해구 쪽으로 또 대비를 하자니 또저 아오모리 도시죠 해가지고 저 홋카이도 쪽으로 홋카이도와 또그 밑에 아오모리현까지 또 그래서 또이 노마리 원전하고 또 로카쇼무라 원전까지 좀 재처리 시설까지 또 위험해지는 또 홋카이도를 좀 신경을 쓰자니 또이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요쪽이 또 도호쿠 쪽이 또 계속 지진이 나고요. 지금 현재 그 뉴질랜드 법칙에 따라서 미야기현에서 강진이 날 거를 제가 볼 때는 이걸 하나 해서 여기까지 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대비하기에는 이제는 어느 어떤 한 군데 집중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기 미야기현에서 지금 7.3의 강진이 지금 3월 그때 언제였죠? 20일 날 있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8월 8.1, 3월 5일, 3월 5일 날 8.1이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3월 20일에 미야기현에서 그 7.3. 그다음에 이제 4월 18일 또 미야기현에서 5.8, 3.6, 22일, 2. 이렇게 해서 22도 5.8, 3.6, 3.4, 뭐 4월 22일 또 계속 난가 지금 미야기현의 뉴질랜드 법칙에 따라서 또 지금 통가에서 지금 뭐 6.5, 6.4 이렇게 그 바누아투 라인 바누아투에서도 지진이 나고 있고 이 바누아투 법칙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위기 상황이 오고 있으니까
이제 글쎄요, 저기 뉴질랜드 법칙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먼저. 뉴질랜드 법칙에 따라서 이 미야기현 해역에서 지진 날 확률이 높다고 지금 보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글쎄요. 이렇게 전체적인 위기 상황이 이제까지 일본에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지진학자들이나 화산학자들도 다들 지금 뭐 패닉 상태일 겁니다. 뭐 어떻게 뭐 어디를 지금 대비해야 되는 거지? 나가노에 20차가 20번 났는데 연속으로 나가노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지금 뭐 패닉일 텐데요.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미야기현 해역에서의 그 강진이 가장 현실적인 거. 저도 사실 얘기를 했어요. 구마모토였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구마모토 날것 같다고 했지만 또 지금 구마모토 같은 경우는 이 군발 지진으로 발생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큐슈 쪽. 그래서 바로 그냥 그 군발로 해가지고 구마모토 자체를 다 그냥 한 번에 뭐 10.0 때리는 게 아니라 구마모토에서 이제 군발 지진으로 여러 번 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고시마라든지 뭐 오이타 글쎄요. 후쿠오카까지 갈지. 후쿠오카도 좀 약간 지진 날수 있습니다. 후쿠오카 쪽에도 이번에는 굉장히 스페셜하기 때문에 후쿠오카 쪽으로 해가지고 좀 지진이 나면서 이렇게 군발로 나다가 이제 구마모토에서 이제 크게 때리겠죠. 시간이 좀 있던 그 구마모토는 대비할 시간이 조금 있어 보이고. 근데 이 미야기현 같은 경우는 지금 글쎄요. 지금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이렇게 거의 법칙이 15일, 15일 막 15일 이틀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 뉴질랜드 법칙이 동일본 때 그때 그 뉴질랜드에서 2월 22일 날 6.3, 그다음 보름 뒤에 미야기현에서 저기 3월 9일 날 7.3, 이틀 뒤에 동일본 대지진 9.1. 지금 마찬가지로 3월 5일 날 2021년 그 뉴질랜드 8.1, 그리고 또 보름 뒤에 20일 날 3월 20일 날 미야기현 7.2. 그리고 이제 그 저기, 한달못 돼가 4월 18일 날, 뭐, 5.8, 3.6, 그리고 계속 지금 3.4, 3.6,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근 시간 내에는 미야기현 해역에서 날것 같으니까, 우선 미야기현에서 지진 나는 거를 대비해서 미야기현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곳에 내진 설계라든지, 어떠한 대피를, 뭐, 어떤 지진 났을 때의 대피를 어떤 식으로 시킬지,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지진 발생 시에 가장 취약한 어떤 건물들이라든지 뭐 그런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지진 났을 때 미야기현의 대지진이 났을 때 그때 이제 그아 어떤 식으로 이제 그뭐 식수라든지 막 전기나 다 이렇게 막 셧다운 돼서 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식수나 전기 뭐 이런 문제들 다 어떻게 해결할지 뭐 그런 것들 뭐 동일본 대지진 당시 때에도 막상 이렇게 어떤 그러한 식수라든지 어떠한 그런 생필품에 대한 그런 원활한 그런 이 트랜스포테이션 약간 이게 그래서 교통이 잘 원활하지 않 여기 그 아무래도 대지진이 나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또 밑에 바로 후쿠시마고 한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이 미야기현에 우선은 집중을 해가지고 미야기현에 집중을 해서 우선은 그 미야기현의 그 어떠한 기반 시설, 그 내진 설계 상태, 그다음에 식수라든지 전기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다좀 셋업을 다시 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것. 일본 전체를 다 지금 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본은 사실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도. 그래서 하여튼 그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